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 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는 소식 저희가 몇번 전해드렸습니다. 그 받지 못했다는 돈 가운데는 테니스장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웅동학원 사람들은 새로 지은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996년 1월, 웅동학원은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이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과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웅동학원 관계자들은 새로 옮긴 학교에 테니스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웅동학원에도 테니스장 같은 게 있었나요? 예전에 밑에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98년도 이전되기 이전에 갔죠. 산으로 와서는 없었었나요, 그럼? 예. 또조 씨가 테니스장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곳에서 불과 1년 뒤인 1997년부터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돌 채취 공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조씨 부부는 지난 2006년 테니스장 공사비를 포함해 공사대금 6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7년 법원은 이자를 포함해 19억 원을 웅동학원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씨 부부는 또 학교 신축 공사비 10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함께 내 승소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모두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테니스장 공사 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측과 맺은 공사 계약이 사실상 허위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